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강원도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. 그러니까 총리께서,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오죽하면은 이렇게 문제 많은 조국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두 분 사이 관계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. 조국 후보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의혹 등 측근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다 말씀하셨습니까, 민주당 의원님들? 자, 네.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